이름으로만 있지 없다. 만법 유명. 만법은 오직 이름이다. 이걸 되새기다 보면 어느 날 콕 찔러도 나는 있냐? 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온과 별개도 없고 오온과 같은 것도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합격, 견성했다. 달라이라마의 참나 인식이라고 그러나? 참나관의 문제점? 달라이라마의 참나관? 일단 달라이라마는 중간파라 중간학파는 무조건 논리적으로 참나를 부정해요. 근데 중간학파는 하는 짓이 지들이 답을 다 정해놓고 논리라는 모습으로 자기들이 논리적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어. 그래서 그 논리가 전혀 자명하지도 않고 설득도 안 돼. 개념에서 개념으로 가는 논리라서. 근데 그 전제들을 지들이 다 정해놓고 몰고 가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좀 상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논리로 견성시키겠다는 게 중간학파인데 논리로 몰고 가서 너무나 자명한 논리로 제압해서 아닥을 시켜가지고 할 말 없게 만들어서 일체가 자성이 없고 공이구나 하는 거를 수용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인데 몰고 가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참나를 부정하려고 하는데 특히 달라이라마가 부정하는 일단 참나를 얘기해보면 가스라이팅을 걸어. 나는 오온과 별개냐 같은 거냐.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 왜 없어? 이게 벌써 참나의 세계를 전혀 이해 못하고 정말 논리의 세계로 와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야. 참나는 언어의 유희를 떠났다고 해서 희론을 떠났 자리라고 달라이라마도 얘기하면서 그 참나를 희론의 세계로 끌고 와가지고 참나는 오온, 생각, 감정, 오감과 별개냐 같은 거냐. 만약에 별개라고 가정하자. 이게 이제 중간학파 중에 특히 달라이라마가 속한 기류 논증파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 주장 안 하고 남의 주장 오류만 찾아내는 파야. 별개라고? 그러면 오온하고 별개면 생각, 감정, 오감이 아닌 나라는 게 있냐? 없다. 따라서 참나는 없다. 영원 불멸, 독립, 고정된 참나는 없다. 또 오온과 같다고? 그럼 생각, 감정, 오감은 무상하지 않냐? 그럼 또 역시 영원은 참나는 없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참나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 전혀. 그런데 논리적으로 끝난 거니까 더 논하지 말자. 끝. 자, 날마다 이것만 되새겨라. 명상하면서. 날마다 명상하면서 사마타 선정에 들어서 곱씹어라. 나는 오온과 별개도 아니요 오온과 같은 것도 아니니 나라고 하는 그 영원한 듯한 이 존재는 이름으로만 영원한 존재를 가상했을 뿐이지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없는 거다. 이름으로만 있지 없다. 만법 유명. 내가 이름 지으면 만법은 오직 이름이다. 이걸 되새기다 보면 어느 날 콕 찔러도 나는 있냐? 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온과 별개도 없고 오온과 같은 것도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합격, 견성했다. 이렇게 견성하는 거예요. 원래 뭐 견성이라는 건 원래 뭐냐 방망이로 맞다가도 견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도 견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할 말이 없어진 상태에 들어가면 견성할 수는 있는데 이 논리가 자명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면 쉽게 아닥은 안 될 것이다. 그냥 몰라 해버리는 게 빠를 것이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의 참나관의 문제점. 첫째, 참나를 그 나라는 어떤 독립 고정된 개념으로 보고 공격한다. 그래서 개념만 있다. 실체가 없지 않냐. 이렇게 공격한다. 두 번째, 이제 더 이건 더 재밌는 논인데 그러면 참나를 얘기 안 하냐. 마하무드라 족첸 티벳 밀교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청정 광명심, 원초심, 금강, 다이아 같은 영원 불멸의 마음. 참나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그거는 뭐냐. 그러면 벌써 마하무드라 족첸 밀교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다른 밀교들 여러 파들은 청정 광명의 영원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시공을 초월했고 태어난 적도 없고 생멸이 없는 마음이라는데 딱 중간파 달라이라마 입장은 딱 이거를 뭐라고 한마디 해버리느냐. 무수히 생멸은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멸이 없다고 하는 것뿐이다. 그냥 이것 또한 무상한 의식인데 이상하게 요놈은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의식이다. 그리고 이 의식이 하는 일은 뭐냐. 공성을 일체가 진짜 자성이었구나 하는 거를 직관하는 무분별지의 의식이다.
그럼 참나거든. 그러니까 참나 자리에 해당되는 그 의식에 대해서 청정 광명심이라고 모든 다른 문파에서 시공을 초월한 영원 불멸의 그냥 공이다. 공이 알아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학파만은 끝까지 공이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공성은 대상이요. 알아차리는 객체요. 알아차리는 주체가 지금 그 정광명 심이다. 요게 이걸 알아차리고 있는 거다. 절대적 보리심이요. 청정광명 심이다. 이게 참나인데 우리가 말하는. 참나란 말을 안 쓰니까 일단. 근데 파드마산바바나 이런 닉마파는 참나란 말도 써요. 평상심이라고까지 불러. 선불교랑 벌써 영향을 주고받았어. 근데 이건 차치하고 달라이라마 눈에는 이게 공성을 알아보는 직관의 의식으로만 보이지. 근데 공성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는 이원성을 초월할 거 아니냐. 그거를 아마 말한 것 같다. 마무드라나 족체니. 이렇게 정말 재미없게 만들어버려. 계속 생멸하고 있는 의식으로 만들어버려. 이 자체가 영혼 불멸한 상주 불멸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희석시켜. 재밌죠? 공성이라는 진리가 중요하지 그걸 알아차리는 의식은 무상하다는 게 중간파 입장. 근데 그 공성이 알아차리는 거니 이 둘 사이를 나눌 수 없다는 게 마하무드라 족체 나아가 선불교의 입장이. 근데 이게 이거 좀 더 나간 거라 재미로 들으세요. 이게 우리나라 주리파 주기파랑 되게 비슷해. 뭐냐면 주리파는 이니지의 원리가 중하다. 기는 천하다. 이는 존귀하고 기는 천하다. 근데 주기파들은 원리가 중한 만큼 기도 중하다. 근데 기가 결국 마음이니까 마음이 기니까 원리가 중요한 만큼 그 원리를 품고 있는 그 원리가 어디 있겠냐. 원리는 기에 있다. 원리는 허공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기에 있다. 원리는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원리와 마음이 다 중요하다는 주기파 입장하고 주리파는 원리만 기하지 기는 천하다. 왜냐하면 기는 청탁이 금방 막 요동하고 있고 변질된다. 순수하게 맑기가 힘들다. 요거랑 되게 비슷해. 공성의 진리가 그대로 마음이라는 닉마파 족첸과 저 마하무드라 깍규파의 마하무드라 그 수많은 밀교들의 주장과 중간파의 입장. 밀교도 중간파식으로 봐요. 얘네들은 공성의 진리가 귀하지 알아보는 의식은 천한 거다. 무슨 이걸 절대시하지 마라. 그러면 저기 힌두교의 참나랑 똑같아진다. 자기들도 알아. 원래 똑같다고. 똑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갈라보고 천시하고 달라이라마 모든 강의에 그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달라이라마 참나관의 문제점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난 달라이라마의 인품은 좋아해요. 훌륭한 분이. 그리고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라고 떠받드는데도 본인은 나는 보살도 못 되고 보살 후보생이다. 근데 열심히 보리심 닦고 있다. 이런 양반인 건 아는데 중간학파의 문제점이에요. 중간학파가 티벳을 통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